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NFT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밈 주식입니다. 게임스톱이 NFT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장중한 때는 30% 넘는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게임스톱 측에서는 게임 전용의 NFT 거래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재 월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이 게임 브랜드가 NFT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는 NFT 시장이 2030년까지 약 2,400억 달러를 돌파 가능하다라는 NFT 시장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제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위드 코로나주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델타 항공의 투자 의견을 매수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금 매수해도 좋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팬데믹이 장기화되더라도 2022년 여행업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면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여행이나 사무실을 복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나이티드 항공보다도 대차 대조표나 노선 관리가 더 낫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48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이와 함께 주가가 3% 넘는 상승 흐름으로 지난주 금요일장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주 카지노업에 대한 이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MGM을 매수하라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크레디트 스위스 측에서는 2022년 최고의 픽으로 MGM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산업이 현재 활성화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MGM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컨벤션과 무역 박람회 등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자본 구조도 개선이 되고 있고 영업 구조도 최적화된 아주 튼튼한 기업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 제시가 됐으니까요. 관련된 우리 증시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12일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회담을 현재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러시아 서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초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성이다라는 이야기를 발표를 했고요. 반면에 러시아 측에서는 최근 며칠간 미국과 나토의 신호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